같은 고구마가 아닌가. 흠집 하나도 내기 싫은 게 부모 마음인데 그걸 밟았으니 보람신 마음이 쓰리다. 심기일전 다시 한번 신중하게 트랙터를 몰아 땅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솎아낸다. 8월 말 뙤약볕 아래 부지런한 손을 쉬지 않는 할머니들 덕에 고구마밭이 훤해졌다. 어느새 훌쩍 오전 시간이 지나가고 고단한 노동을 달래줄 망중하니 기다리고 있다. 반가운 새참 시간. 땅에서 갓해낸 핵 고구마를 쪘으니 맛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. 보람아, 여기 설치 시키면 오지 마라. 왜? 보람은 어떡하지? 감사합니다. 예. 살얼음 동동 뜬 막걸리로 메인목을 축이는 할머니들. 고단함이 달아난 표정들이다. 보라임마, 와서 먹어. 당연히 먹어. 괜찮지, 그렇게 먹으니까? 꿀맛이야. 이 고구마는 꼭 김치 넣어서 먹는 거야, 이렇게. 한 시간 쉬니까 한참 더 되지. 그러니까 한 30분 잘 가시죠. 꿀맛이야. 너무 날 뜨겁고 더 지치는 것 같아, 빨리. 그치, 여름에 봄보다 100배는 지치지. 아, 놀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? 놀 때보다 아빠는 일할 때 이게 시간이 빨라. 고구마를 심는가 하면 캐고, 고구마를 캤는데 보면 또 고구마 심을 때가 오는 거야. 근데 집에 딱 퇴근하고 가면은 씻고 잘라고 누우면 10시야. 그러면 일을 좀 하는 거 아닐까? 응? 아니, 일을 해봐. 그러면 시간도 빨리 가. 똑같아. 일을 보라고 별나 보다 말도 하고. 일당도 일당이지만 이렇게 모여 참도 먹고 사는 얘기도 하고 또 손에 KBS